이 브렛이라는 코인이 엄청난 폭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브렛 코인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어떻게 폭등을 한다는 것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브렛이라는 코인은요, 2024년 3월 11일에 상장이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상장이 된 그런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생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 신생 코인이 벌써 시가총액 200위 그리고 거래량 200위에 등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브렛이라는 코인 역시도 베이스 계열 민코인인데요. 자,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베이스 계열 민코인 요즘에 굉장히 화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시가총액 기준 상위 베이스 이코시스템 토큰 그 중에 3위에 지금 브렛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브렛이 어떤 코인이냐. 이 브렛은 페페의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페페의 절친이다. 근데 베이스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거래소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브렛이 페페의 절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페페 코인 정말 여러 명의 졸업자를 낼 정도로 엄청난 폭등을 이뤘던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유행이 되는 것이 페페 관련, 페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엄청난 폭등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앤디라는 코인도 보시면은요, 자, 무려 11,500% 폭등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앤디입니다, 페페의 가장 친한 친구 하면서 트위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두가 페페랑 친해지려고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대충 이런 모양들, 페페의 생김새를 유사하게 따라해서 관련된 코인들이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민코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렛 사이트 뒤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친구가 그 앤디라는 친구고요. 10%의 폭등이 일어났던, 그리고 페페, 그리고 밑에 브렛까지 세계관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직도 연결하지 않았냐면서 이 코인베이스 지갑과 이 베이스 코인 본인을 언급해주고 있고, 이제 암호화폐 로버라는 이 사람도 브렛이 시가총액 10억 달러에 도달할 예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면서 이 베이스 코인의 엄청난 상승력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자, 여기 엄청난 분이 이렇게 언급을 직접 해줬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라는 투자자인데, 이 투자자가 브렛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상위 10위권의 민코인이 되었다, 나 이건 미친 짓이다 라면서 베이스 체인이 워밍업 중이다 라고 트윗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에어드랍이겠죠. 다빈치 제레미, 12년 전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던 그런 남성입니다. 자, 이분은 적극적인 투자 권유를 주변에 했다라고 하는데요, 로또 살 돈으로 제발 비트코인 좀 사라, 1달러라도 투자해라, 투자하면 10년 뒤에 100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직접 지켜주면서 지금 호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코인 덕분에 베이스 TVL 1.5조를 달성을 하면서 총 예치액이 1조 5천억 원에 베이스에서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스 계열 코인들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베이스는 코인 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 체인이고요. 1티어 거래소에서 직접 이 민코인들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혼란스러운 민코인 시장에 이런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당연히 이 코인 베이스 계열 민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베이스 계열의 페페코인인 이 브렛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지금 브렛 코인도 난리지만 그에 더불어서 몇만 퍼센트, 몇천 퍼센트 계속해서 상승 오고 있는 코인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엄청난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사이에 23,000%의 폭등이 일어난 그런 코인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캣코인 지금 23,000% 폭등이 오면서 고양이 민코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신호탄을 쏴준 것이 바로 이 캣코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식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계속 얘기했어요. 아,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3월 20일 트윗, There is no meme, I just love you 하면서 고양이 트윗 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민코인 시대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엄청난 폭등 벌어졌고요. 여러분들이 5만 원만 넣으셨어도 자 지금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값이 이 캣코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계속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신 거 아시죠?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사실 이 캣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 특별히 3월 25일날 제가 찝어줬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이 남겨서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저의 폭등 민코인 추천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코인 하면서 캣코인 추천가는 그냥 대충 적었어요. 민코인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폭등 일어날 것이고 어디서 구매하시고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캣코인 바로 투자 진행하셨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졸업하셨을 겁니다. 졸업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졸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이 코인이 시가총액도 낮았고 거래량도 낮았던 코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가 애초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뜨자마자 2시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관련 코인들 싹 다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바로 25일 날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 찍어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인 폭등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보면 로또 코인이라고도 제가 부르는데 자 그게 바로 이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000% 상승 이뤄졌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직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지지 부근 타고 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고 베이스 계열의 고양이 민코인입니다. 계속된 소각 진행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정보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010-4826-6816 이 번호로 문자 2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해봤는데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 막 다른 레퍼럴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링크 가입해라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없고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해주신 감사한 분들 위해서만 그냥 제가 저의 시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번호로 문자 2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로 문자 완료 이렇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짧게 걸립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일 2배, 3배씩 뛰고 있고 이런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긴급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브렛이 지금 엄청난 성장 속도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 홀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렛과 함께 정상 로르다 베이스 코인 나와주고 있고요. 베이스가 정말 잘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이스 코인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베이스 트위터 자체에서도 베이스의 가스비가 낮춰졌다 이러면서 수수료 감소에 대해서도 베이스 자체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코인 베이스 코인들 민코인들 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베이스 지갑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민코인들을 주워 담을 수가 있는데 자 항상 제가 이런 영상들 찍으면은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계세요. 자 민코인 어떻게 구매하느냐 메타마스크 연동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들 항상 매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어서요. 제가 그냥 따로 정리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코인베이스 지갑 연동하는 방법 15분 만에 여러분들이 연동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2 이렇게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지금 제가 정리 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2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에 문자 완료 이렇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린 페페 세계관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선두주자인 페페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앤디 그리고 브렛 상승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베이스 계열 코인들 너무 핫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담아두시고 홀딩해 두시면은 정말 이번 반감기 끝나고 올해 여름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말씀드린 이벤트 역시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